지금부터 어린이와 한국의 근현대 이미지와 담론 현실 학술대회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은 대림대학교 이지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종합 토론은 모건대학교 장수경 교수님, 소셜랩 접경지대 조형근 선생님, 가천대학교의 김경희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지원 교수님께 종합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린이날 100회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전시를 기획전을 작년부터 준비했고, 그리고 그것을 학술적으로 이제 더 논의를 하고 더 많은 나눔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그 학술대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이미지로 보는 것이 우리의 오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는 결국 이미지를 담아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담론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담론은 또한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와 담론과 현실은 대단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에는 뭐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또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아까 발표 마지막 석준 선생님 발표에서는 영상이 나오니까 사실 그 앞에 있었던 어떠한 화면보다 그냥 단번에 그냥 모든 걸 압도했습니다. 이래서 동영상의 시대이고 요즘에 그 어린아이들 6학년 학생들의 장래 직업 하면은 유튜버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나오는 시대가 지금의 모습인데 결국 동영상의 힘을 또 받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가슴 아픈 우리들의 어린이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얘기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귀한 발표를 다섯 분 선생님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세 분의 선생님을 이제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뭐 1대1의 그런 토론 형태보다는 여기 세분 선생님께서 주로 이제 잘 아는 쪽, 문학하시고 또한 그 사회학적인 접근을 하시면서 또한 이제 컨텐츠적인 부분들로 문학 컨텐츠적인 관점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어린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아리에스도 얘기했습니다. 아동의 탄생에서 근대 인간의 발견이다. 어린이는 인류의 그 발생과 함께 있어 왔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굳이 언젠가부터 어린이를 하나 인격체로 보는 것, 그것은 바로 근대의 인간에 대한 발견.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할 때 이제 흔히 아이들의 문제. 예, 그래서 가정 내에 있었던 부속물이 아니라 하나 인격체로 보는 이것은 바로 이 여성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하나 인격체로 보는 이것이 근대의 어떤 인간의 발견이었던 것처럼 어린이 문제도 그런 것. 그러다 보니까 100년을 다루는 어린이에 대한 담론, 이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전제는 아마 근대성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에서 정준영, 아니, 두 번째 발표죠. 그 정준영 선생님께서 90년대 어린이상에서는 이게 근대성에서 이제 탈근대적인 것까지 이제 하고 사실 이제는 그 논의조차도 넘어서는 울트라 포스트 모던의 그런 시대 상황까지 다 담고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출발은 근대의 출발부터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근대의 출발에는 인간에 대한 또 민주적인 것 그래서 인권의 얘기가 결국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린이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어린이 관련된 재단에서도 저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이를 그냥 무조건 보호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로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의 추세이고 아마 이미지로서 보여지는 것들의 관점도 결국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했었던 노력이 최근에 있었고 아마 저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도 아마 어린 인권에 대한 글을 하나 썼다는 이유와 그리고 아까 나왔습니다만 어린이 그 잡지 있죠? 방정환이 했다는 어린이 잡지 화려하다고 했는데 그 잡지를 냈던 개벽사의 한 옆에는 또 신여성이라는 잡지를 냈습니다. 그 신여성의 편집장이 또한 방정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문화 영역에서 근대 이전에는 주목받지 않았던 대상들을 이제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작업 속에 어린이에 대한 이미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제로 하면서 또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유독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3.1운동 이후에 벌어졌었던 한국 사회의 이렇게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대중에 대한 관심, 사회적 주체들의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 속에서 어린이 아까 뭐 4.19 때 어린이 뭐 시위가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3.1운동 직후에 그 진주소년단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3.1운동 시위를 재현하는 걸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운동은 대단히 이 거리의 어린이 운동으로 시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른들이 이제 담론화 해가지고 어린이 운동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망라하면서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으로는 어린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오늘의 자리가 훨씬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장수영 선생님부터 할까요? 장 선생님한테 세 선생님께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발표에 대해서 질문 겸 뭐 평 겸 등으로 얘기를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수영 선생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건대학교 장수경입니다. 제 연구 분야는요, 아동 청소년 문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의 근현대 이미지와 담론, 현실의 문제를 생각할 때 어린이 문학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먼저 여미경 선생님하고 조은숙 선생님, 뭐 석지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의 어떤 그 시대적 담론을 쭉 살펴보면은요, 어린이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수 배제되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맞춰진 어린이 사항이 유포되고 또 이제 교육되어지면서 어린이를 통제하고 규격화하려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의 욕망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해방 이전까지를 보면 전쟁기니까 제2의 국민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아이들을 호명하게 되죠. 그리고 해방 이후가 되면 다시 또 이제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책무가 있어서 그랬는지 새 조선의 새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좋은 어린이, 좋은 국민이라고 하는 걸로 또 아이들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 저는 이제 주로 매체를 보다 보니까 그 잡지라든지 신문에 실렸던 것들을 보면 도의를 갖춘 어린이, 아니면 이제 방공 어린이 뭐 이런 이미지들이 표상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계속 발견들을 했었는데요. 이런 양상들이 이제 뭐 최근까지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그 어린이의 인권 역사를 보면 사실 1923년 5월 1일에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소년운동의 어떤 기초 조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 조항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조항이 57년에 가면 어린이 헌장 전문하고 전문으로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어린이는 나라와 벼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기이 여기고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도 보면은요, 어린이를 어떤 미래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현재적인 어린이 어떤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무시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고요. 또 어린이 헌장이 이제 보면은 양육과 보호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한정된 시각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어린이 헌장이 제네바 선언이라든지 세계 아동의 어떤 권리 선언에서 종합해서 이제 구성했다라고 하는 거, 국제적인 수준에 맞췄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후에 이제 2016년에 보면 아동의 권리 헌장이 이제 다시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전문과 9개 조항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때는 아동이 겪는 어떤 위기적인 상황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학대받는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 보호의 차원이 좀 강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놀 권리.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워낙 내몰리고 있다 보니까 놀 권리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표현과 참여의 문제, 그리고 이제 상상하고 도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창의적 활동까지도 어떤 시대적인 함의들을 같이 담아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어린이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뒤늦게 출발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이를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아동 청소년 인권 얘기를 할 때는요, 보호라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호의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 통제라고 하는 측면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을 자기 결정의 주체로 보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의 어떤 시의 대상으로 보는 거, 대상화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이들을 정의로움을 요구하는 어떤 주체로 보는 시각에서도 또 멀리 이렇게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면 보호주의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이 지배적인 관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배적인 관점 안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갖지 못한 존재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타인에 의해서 대변되어야 될 존재, 누군가 대변해줘야 되고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같이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 인권의 감수성에 대한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과거에도요,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도 있었고 차별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사 체벌이라든지 학교 폭력의 문제가 있었고, 뭐 굶주림이라든지 노동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은 늘 상존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인권 침해를 받았다라고 어린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이 어린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발현되었느냐, 표현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했다, 또 옆에 친구를 보니까 이 아이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어린이 주체가 지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한 다음에는 어떤 태도를 정해야 되겠죠. 그 태도를 정하고 어떤 언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발현해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공감의 문제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어린이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개인의 문제에 한정될 수도 있지만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조리함에서 이것들이 발생된 문제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다시 인권 문제에서 어떤 시민성의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이런 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권리라든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가까지도 나갈 수 있는 게 어린이 인권과 시민성의 이런 관련성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조은숙 선생님이 가져오셨던 어린이 시민성의 그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봤는데요. 어린이를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정치적인 행위 주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발현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면서 어린이가 혁명의 광장에 서 있고 주체였다라고 하는 거를요, 처음으로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4.19라든지 어떤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보통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은
그 주체로 당연하게 호출해 왔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어린이를 참여, 그런 어떤 혁명에 참여한 주체로 언급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 자료들을 좀 보면서 몇 가지 어떤 어린이 인권이라든지 시민성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봤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의문이 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서 열 번째 슬라이드에 있었는데요. 혁명의 광장에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쭉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맨 앞줄에 서 있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앞줄에 서서 이제 구호할 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오셨더라고요, 어린이들을. 그리고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고, 또 그 안에는 뭐 교복 입은 학생 모드 쓴 아이들도 있었고 평상복 입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또 수송초등학교 그 전환승 어린이, 그리고 이제 종암초등학교 임동성 어린이의 어떤 사망 기사까지 같이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아이들은 국민학교의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학교 안의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제가 50년대, 60년대 매체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의무교육이 우리가 당연시 되어서 모두가 학교에 다닐 것 같지만, 실제 입학을 하더라도 입학률이 만약에 우리가 96%였다라고 하면 졸업에 대한 거는 통계를 이렇게 제시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건 뭐냐면 5, 6학년 되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많이 그만뒀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뭐 구두닦이가 된다든지 뭐 신문팔이가 된다든지 해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상당수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에 이제 존재하는 아이들인데, 구두닦이, 뭐 신문팔이, 껌팔이, 특히 이제 식모로 팔려간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제가 볼 때는 그 혁명의 광장에 참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혹시 또 남아있는 건 없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제가 드리자면은, 17쪽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우리는 민주 정의를 위해 싸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이제 중학생 학생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받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스크럼 짜서 또 이제 행진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 뒤에 바로 이제 계엄군이 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제 15쪽 슬라이드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어린이 행렬 앞에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 요거를 이제 주목하시면서, 연대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게 이제 연대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보호의 의미를 강조해서 쓰신 건지, 약자로서의 어떤 연대의 의미로 쓰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지시나 통제라고 하는 의미가 또 그 안에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진정한 연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었고요. 세 번째 질문 드리면은요. 4.19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1쪽에 보면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제 가족은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정 내에서의 어떤 데모의 모습으로 또 조명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학교 생활에서 또 불공평한 처사를 받는 거, 뭐 체벌 문제라든지 잡부금 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의 어떤 데모하는 모습 또 조명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23쪽에서는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잡지에서, 세벗 잡지에서 봤습니다. 고아를 착취하지 말라, 배고파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동래구에 있는 고아원 그 에린원 사건인데요. 이때 이제 보니까 그 고아원 원장이 아이들한테 나오는 어떤 후원금이라든지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상당수 착취하고 그랬던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민성을 발현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수직적인 관계, 또 불평등한 어떤 상황, 그리고 잘못된 어떤 노동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보호받을 권리, 온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 어린이들이 부주의한 어떤 모든 상황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저항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오늘날 요즘 많이 얘기 드는 게 뭐냐면 어린이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해야 할 것이냐, 교육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들을 지금 최근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린이 시민성이 교육을 통해 함양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이 함양된다면 어떤 효과들을 발휘할 것인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요, 타자에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개별적인 거죠. 동시에 또 이건 뭘 갖고 있냐면 이데올로기의 어떤 상징에 권력 속에 종속된 존재다. 우리가 이제 시민권 자체가 국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속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1957년 어린이 헌장을 보면 좋은 국민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좋은 국민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7장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불량화는 교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불량화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낙인 찍었던 아이들은 구두닦기라든지 거리의 불황화라든지 어쨌든 부모가 온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한 학교 밖의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이 자체가 인권 침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보면 또 뭘 강조하고 있냐면 도의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도의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뭐 잡지에도 보면 많이 나오고 있고 신문에서도 강조하고 교과서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대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자장 안에서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좀 문제로 삼고 싶고요. 학교 밖의 어린이라든지 일하는 어린이, 그리고 또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 이런 어린이들이 보편적인 틀에서 배제되었을 때 그 배제된 어린이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제 보편적 어린이의 권리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주류 집단, 우리가 이제 주류 집단의 위주에서 사회적 관계를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손창섭의 싸우는 아이라고 하는 아까 작품을 조윤숙 선생님 얘기하셨는데요, 이때 재현된 어린이 인물 주체가 주류 집단 위주의 어떤 사회적 관계를 극복하고 어떤 차원에서 동시대의 어떤 참여적 정치 주체로 인식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그럼 오늘날 우리가 참조할 부분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제가 이게 결론을 이제 슬라이드만 봤기 때문에 결론에서 제기하셨던 문제의식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의 개념에서 이제 사유되어야 되고, 인권의 개념은 시민성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자면, 여미경 선생님께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1934년 어린이 운동 태조기를 보면은 어린이 양육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인형의 이미지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인형의 이미지가 이제 보호가 강조되고 대상화된 어린이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그 대상화된 어린이의 문제와 어린이 인권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될 것인지, 저는 이제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왜 예쁜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 뭐 그리고 어떤 잘생긴 이미지 이런 것들만을 강조하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애들이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을 때도 많고요. 제 자녀는 저나 뭐 이제 보면 뭐 그렇게 예쁘거나 귀여운 이미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모에게도 인권 침해일 수 있고 아이에게도 인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유튜버라든지 유행하고 있는 게 뭐 어린이 그 생활 관찰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른의 어떤 그 관점에서 아이들이 어떤 악세사리화 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인권적 관점에서 시민성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보호받는 어린이 이미지가 이제 천진난만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은 인형적 이미지들이 일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걸 쓴 적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자, 기억해 두십시오. 좋은 선생님께 다섯 개의 질문이 갔습니다. 그리고 여명 선생님께 한 개의 질문이 갔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마이크는 조영근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근입니다. 네. 처음에 뭐, 왜 이걸 맡게 됐는지, 뭐 전공 이런 걸 말해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까 쉬는 시간에 정준현 선생님이 20몇 년 전에 그 어린이 논문 하나 쓰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예. 그때 논문 쓰고 난 다음에 어린이 뭐 한 적이 없는데 가끔씩 이렇게 어린이 관련 토론에 징발돼서 나왔는데 오늘은 그렇게 징발되어 나온 것 중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많이 배워가지고요. 배운 게 많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기훈 선생님하고 정준현 선생님 제가 물어봤어요. 이기훈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다 말도 어떻게 다 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 우리 둘이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할 텐데요. 쓴 거를 그냥 읽을 텐데 읽기 전에 한 가지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얘기하지 않은 것, 어떻게 뭐 하실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냥 소감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없는 얘기지만 100주년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오늘 뭐 저기 식민지 시기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 나온 이 이미지는 예전에 초기에 나왔던 그러니까 정말 노동하는 아이들, 막 착취당하는 아이들 그런 이미지에서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작년에 나온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은유 작가가 그 쓴 그 미등록 이주아동들 인터뷰한 책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고 한 책 되게 이제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죠. 미등록이니까. 아마도 2만 명이 좀 넘을 거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어차피 더 늘어날 것이고 미등록이라고 하면 법률상 출생 등록이나 월 등록을 할 길이 없죠, 그죠? 이제 너무 재밌다기보다는 황당한 것은 이 오랫동안 이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입학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학교장 자율에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해서 뭐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근데 이제 지금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는 것이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일찍이 몇십 년 동안 가입해온 유엔 아동인권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학교를 다니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협약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개무시하면서 네,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고 제가 오늘 혹시나 해서 검색해 보니까 뉴스가 오늘부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그 정부 입법을 하라고 유엔에서 2010년대에 한국에 8차례 계속해서 권고했음에도 끝내 안 한 아동인권협약에 가입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인 출생 등록 의무를 우리 정부가 얼마 전에 끝난 문재인 정부조차도 끝내 거부해서 결국은 의원 입법으로 권인숙 의원이 발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오늘 날짜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출입국 당국에 통보되지 않도록 지자체 직접 출생 등록하고 통보되지 않게
통보 의무를 면제해주는 그런 형태로 입법을 발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우리에게 여전히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초기의 어린이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 싶고 우리가 다루는 문제의 외부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역시 이 없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기훈 선생님 글을 읽으며 정말 재밌기도 했고 아이어본 언니의 장기 지속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니이기도 했던 누나이기도 했던 여자 어린이가 얼마 동안 장기 지속에 있을까 생각이 됐는데 공적인 자리에 적합하지 않겠지만 사적인 소회를 좀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어머니 출생 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바보 같은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는데 41년생이신데요. 왜 출생 등록이 잘못됐나 어제 그런 얘기를 어머니랑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쓰면서 어이없게 42년생이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41년생이시고 5남매 맞다리예요. 그리고 경북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크셨죠. 초등학교 6학년을 못 마치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는 학교 못 다니게. 너 안 돼. 동생들 보라고. 우리 어머니 평생 한이 되셔가지고요. 60 넘어가지고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 보려고 학원을 가서 검시 보려고 했더니 초등학교 졸업 기록이 없어가지고 꽤 고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뭐 한 걸로 간주해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중졸 검정고시 통과하셔서 중졸이 되신 다음에 너무 신나셔서 60대 후반에 그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다니셨는데 너무 멀었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결국은 포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영어를 하실 수 있게 됐다. 영어 단어 읽게 돼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게 저희 어머니 얘기고, 그래서, 또 저희 뭐, 구질구질한 이야기는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할 건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들게 만드는 그런 화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의문과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의 의문. 이기훈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는 마지막에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여기서는 여기 발제문에서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식모 얘기는 이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러지 않는 게 제 감각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가족, 혈연 가족, 뭐 아니면 좀 더 직계 가족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면 당시 가족의 구성원으로 식모가 굉장히 중산층이 아니더라도 단적인 사례로 저희 집 별로 잘 못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저희 먼 친척의 이 따님이 저희 집에 와서 일을 올해는 아니었는데 같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흔했고 그래서 가사노동을 하는 여자 어린이라고 한다면 식모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몽실 언니도 식모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재석 선생님 연구 평가에서 발표 우리 이기준 선생님께서 여기 이제 아까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자에게도 이게 안 보인다. 근대적 핵가족 모델이 들어와가지고 어린이. 그 정말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 최대 선생님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아마 시대적인 한계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그 검색해 보니까 그 71년 서울 가족 연구에 대해서는 그게 중앙일보 기사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모의 역할이 그렇게 꽤나 많이 있었던 걸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다들 알다시피 식모라는 10대, 많은 경우에 10대에 뭐 더 어린 경우도 심지어 있었고 그런 그 함께 살던 가족의 구성원이었던 그걸 조금 더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거기 뭐 YH 여공 농성 유신 시대를 끝냈던 당시 김경숙 열사 얘기도 뭐 제가 잠깐 썼습니다만 그 식모 생활은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가난한 가정의 여성들의 경로였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제안인데 이것은 이런 거 역사학이 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이 어린이라는 주제에서 좀 더 발전시켜서 이런 걸 희망이에요. 제안이라고 해서 희망인데 그 제가 뭐 올해 초에 이렇게 뭐 찾아보다가 아, 이 세상에 이럴 수가 했던 게 이제 경향신문이 따로 통계가 없어서 경향신문이 이제 조사를 했던 게 필수 노동자 조사를 해서 올해 2월 4일에 4일자로 집중 기획 기사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8가지 범주가 바로 코로나 시절에도 멈출 수 없었던
필수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건데, 문제는 이제 필수 노동자의 4분의 1 이상이 60대 여성이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70대 여성이 10%를 넘고요. 아, 제가 뭐 어디 글도 쓰고 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요 시기에 그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 저기, 병원에 계속 입원해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간병해 주신 분이 나중에 봤더니 77이시고, 저희 장모님이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막 할 말이 안 나오는, 당신이 간병 받아야 할 나이에 간병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때 무슨 글을 쓰면서 가장 약한 자가 떠받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제가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혹시 어릴 때 동생 어버 키우던 이 언니들이 내가 일부러 따옴표 썼습니다. 그대로 늙어서 지금 우리를 돌보는 필수 노동자로 60대 이상의 할머니로 여전히 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약간은 그 일부러 제가 따옴표 친 거는 염두에 두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경향신문이네요. 2019년에 경향신문이 그 영구임대주택 30주년 기념 특집 기획을 했거든요. 굉장히 크게 했는데 기사 굉장히 많고 단행본 분량 나올 정도로 인터뷰도 다 하고 굉장히 샅샅이 했는데 그때 했던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가 영구임대주택에 처음 91년부터 입주했던 89년에 처음 시작해서 입주 91년부터 했는데 그때 저기 이 그분들이 그대로 늙어서 노인 빈곤층이 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가설을 몇 가지 통계적 근거로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빈곤 대책이 거의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걸 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묶어보면 우리가 한국 사회가 OECD에서도 중위권 이상 국가가 되고 중산층들은 외국에도 나가고 뭐 다음번에도 얘기 나오지만 외국 유학부터 시작해서 뭐 자녀들 스펙 관리가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상류층과 중산층이 그렇게 가는 동안 빈곤층은 떼놓고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장기 지속하는 언니의 이미지로 아이어본 언니의 이미지로 우리 역사학에서 해주시면 우리 사회에 참 중요한 화두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준영 선생님의 사라지는 어린이의 이야기 문득 읽으면서 90년대 중반 어느 학술대회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한일 공동 학술대 이런 거였는데 되게 굉장히 많았어요. 백몇십 명 정도 들어왔던 것 같고 제 기억에 노동이 주제였는데 일본 측 연구자가 하다가 발표하다가 빵 터졌어요. 이렇게 통역하시는데 저희가 그 순간 뭐냐면 일본의 과로사가 얼마나 심각한가 얘기를 하다가 일본에는 과로사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는 과로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과로아. 애들도 완전 과로해가지고 막 저희가 그 순간엔 빵 터졌던 건 뭐냐면 한편 약간 이해하면서 한편 우리나라 아직은 안 그렇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정말 재밌는 일본적 현상이다. 그런데 오늘 읽다 보니까 이 시절이 바로 우리가 한국이 그렇게 가고 있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정준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이게 참 그 말할 뭐랄까요?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제가 패친 한 분이 쓴 글을 읽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했는데 이게 딱 이거랑 맞는 것 같아서 토론문 쓰다가 이거 맞는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호스피스 병동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종종 그런 이야기 올리는데 이분이 어제 올린 내용이 이거건데요. 아빠가 숨이 넘어가는데 엄마는 아들의 조퇴를 망설이고 있다. 오늘 돌아가시지 않으면 조퇴 처리가 돼서 의대에 가는 완벽한 생기부에 생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걱정하신다. 와, 놀랍다. 지금 상황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떠나 요즘 의대 가는 학생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궁금하다. 아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애 아빠가. 엄마가 병원에서 애를 조퇴를 시킬지 말까 말지. 조퇴를 시켰는데 아빠가 오늘 안 죽으면 이게 조퇴가 돼버려가지고 애 생기부에 상처가 깨끗해야 되는데 의대 가려면. 그 고민을 자기 앞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제 우리 뭐 이번에 또 법무부 장관 한 분 뭐 되셨고 그 앞에 저 한 번 법무부 장관 뭐 임명하실 때 저희가 대한민국의 그런 분들이 자녀들의 스펙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미 많이 겪어봐서 충격 체감이 충분히 됐는데도 이거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할 말 잃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다가 떠오른 게 저는 이제 디자이너 베이비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소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맞춤형 아기들. 뭐 중국에서 몇 년 전에 뭐 드디어 마침내 만들었다. 이제 물론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뭐 유전자 맞춤형 아기는 아니지만 마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아이를 맞춤 제작하듯이 애정과 관심으로 어린이 혹은 또 나라 청소기원의 삶을 조형하는 우리 선생님 표현 쓰신 표현이지만 조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 감상은 이쯤하고 논평을 하자면 예, 첫째 정말 상투적인 지적이지만 정말 너무 중산층 모델 아니냐. 예,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아는 그냥 사례 뭐 제가 아는 가까운 이웃 한 분이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몇 년 전까지 그 재작년까지 제가 파주에 삽니다. 파주에서 격오지에 해당되는 북쪽 지역에 농촌 지역에서 교사로 생활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그거 수업하잖아요. 재택 수업 원격 수업을 하잖아요. 애들이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없어서 굉장히 정말 어려웠다라고 정말 그게 위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내려오는데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애들이 되게 어려워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 주말에 데리고 와서 저기 이 영화도 보여주고 되게 많이 문화생활 거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에 이분이 일산으로 옮기셨거든요. 학교를. 전혀 애초에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노트북이 누가 없다. 뭐 아이패드가 없대더라.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딴 세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선생 지적이 뭐 이렇게 이런 묘사가 틀린 것은 아닌데 차이가 있을 거다. 네, 그 차이도 같이 진전될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즘 부상하고 있는 능력주의적인 계층 재생산, 교육 투자라고 하는 화두하고 전맥이 안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이 능력 세습이라고 하는 이 부분 문제하고 한국 상황하고 잘 연결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거기 적었지만 예, 그렇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필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하나의 그 논점 좀 더 큰 논점으로 거기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로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능력주의를 아주 강조하고 주목을 하다 보니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소위 말하는 능력에 기반한 소득 불평등이 핵심이고 자산 불평등은 더 이상 불평등이 아니다. 주커버그가 왜 딸의 상속권을 박탈했겠느냐. 상속 안 해줘도 그녀의 딸에게 물려주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지위를 물려줄 수 있다. 이게 오늘날의 능력주의의 핵심이다. 오늘날 불평등의 핵심은 소득 불평등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능력주의와 결합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대니엘 마커비츠 같은 사람이 내내 피케티를 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피케티 책에 보면 그걸 의식하면서 미국은 그런 사회인데 유럽은 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편 그런데 놀라운 건 피케티 지수, 불평등 지수 자체는 보면 다시 말하면 자산의 힘이 큰 거는 미국이 더 심하거든요. 유럽보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점에서 보면 겉보기로 보면 미국형인데 그런 점에서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를테면 마커비츠 같은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한국의 오늘날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투자 경쟁은 한국이 미국식의 소득 불평등이 중심이 된 그런 식의 불평등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의 표지일까? 선생님 사회학자시니까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에는 그냥 제가 붙여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공동체 마을살이 비슷한 걸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안 살게 하는 집들이 저희 동네엔 좀 있어요. 제가 밑에 뭐 이제 어디 한겨레 신문에 연재되는 그 공동체 마을살이 이야기를 두 건을 갖고 왔는데 그냥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도시화, 수도권 집중, 높은 사회적 이동성, 뭐 이런 특히 지역 공동체의 소멸. 그것을 통해서 독립적인 또래 공동체, 또래 집단의 소멸 이런 것들하고 연결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게 뭐 근본 대안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사실은 뭔가 다른 모델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그래야 당장 고통받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뭐 일단 바로 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이왕 90년대 이후를 다루시니까 뭐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박수가 나오는 네, 맞습니다. 뭐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오늘 그 선생님 그 토론에서는 결국 어른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지적이셨고 제안이셨습니다. 아, 이기훈 선생님께 두 개의 질문과 정준영 선생님께 세 개의 질문인데 사실 그중에는 답보다는 사실 제가 종합토론을 할까 했던 주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니까 시간도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토론 오신 분들이 이야기 보따리를 너무 그냥 깊고 넓고 푸짐하고 다양한 거 온갖 걸 다 꺼내주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귀의 즐거움을 가지면서 생각의 자극을 받으면서 일단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기훈 선생님과 정주영 선생님은 그런 진전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김경희 선생님께서는 문화 콘텐츠의 관점에서 아마 전반적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또 이렇게 전시했을 때로 기획에 관한 것까지 아마 문제 제기를 하시는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또 기대해 보면서 마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경희입니다. 저는 주로 문학 텍스트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어린이를 봐왔는데요. 오늘은 이미지와 담론을 가지고 그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되게 흥미로운 학술대회를 보았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조금 다른 시기를 그 논문 주제로 삼고 있긴 하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각 시대별 어린이 담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식민지 시기부터 지금 현대까지 그 어린이 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염희경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에 그 어린이 날에 사용된 깃발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의 어떤 축제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나온 어린이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린이날이 지닌 의미가 어린이의 인권 해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또 한 면에서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어린이 깃발 설명하실 때 어린이날이라는 글자 사이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앉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도 20년대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20년대도 이런 그 포스터라든지 깃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되게 좀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이 표출되게 된 상황들 또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아이들 그 방정환 선생님 또 올해가 1922년 사랑의 선물이 나온 또 100주년이기도 하고 염희경 선생님께서 되게 많은 연구를 해주셨는데 그 학대받고 짓밟힌 그런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마음껏 놀고 자신의 욕망을 표출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어린이날 깃발과 또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아이들이 뭔가 표출하고자 했던 욕망들 또 맨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또 그렇다면 근대의 어린이들은 어떤 어른들이 표상하고자 했던 또 근대의 이미지를 통해서 어린이 담론으로 우리가 뭔가 의도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주입된 어린이가 아닐까라고 물음표를 좀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근대의 어린이라는 것이 주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자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날 행사에서 어떻게 표출될 수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어린이날 행사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들이 조은숙 선생님께서 60년대 또 4.19랑 관련된 그런 사건들 속에서 조명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5월은 푸르구나 38의 어린이날 기사에서 원문을 찾다 보니까 그 진영숙이라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데모에 나가면서 쓴 유서가 있었는데 되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저의 모든 동무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립니다.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체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이 철없는 줄 압니다라는 어린아이, 그 어린이라기보다는 학생에 가까운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고백인데요. 항상 우리들은 애들은 몰라도 돼. 애들은 가라. 뭐 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하곤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어린애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존중해줘야 된다. 또 이율배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서지 말아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런 식의 사유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린이 시민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지금의 모습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근대 뭐 고전 문학을 전공해서 고전부터 근대까지의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에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또 그 이기훈 선생님께서 이제 몽실언니랑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아까 조용근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 몽실언니가 지금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가를 보셨다면 저는 그 몽실언니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그 큰아이한테 갖는 어떤 기대, 큰아이가 밑에 동생을 좀 돌봐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이런 몽실언니는 시대적으로 모습은 달리할 뿐이지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돌봄 문화에서 그런 몽실언니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가 좀 궁금했습니다. 또 정주현 선생님께서 개구장의 악동, 민주시민, 과학하는 어린이 등 새로운 담론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결국에는 지금 요즘의 담론에서 지금 2022년의 어린이들은 어떤 모습일까 상당히 되게 궁금하거든요. 석주현 선생님께서는 얘기하실 때 너무나 다양화되고 다변화돼서 뭐라고 특정짓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근대부터 현대까지 이런 모습들을 조명한 이유는 지금의 어린이의 위상이 과연 무엇이고 어린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미래적인 또 고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김경기 선생님이 지금 발표자 다섯 분에게 골고루 질문을 아주 나눠서 했고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아까 지금 5시 25분인데 아까 우리 몇 시까지였죠 이게? 40분? 제가 보건대는 40분까지는 안 끝날 것 같은데 조금 뭐 그래도 한 5분이나 10분이나 사실 주최 측은 일찍 끝내라고 그랬었어요 아까 왜냐하면 일찍 끝내도 된다 그랬는데 뭐 이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으세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흥미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서박물관에서 뭐 여기 주인이니까 안 나가라고는 안 할 것 같고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처음에 그 장 선생님께서 그러니까는 조은 선생님한테 네, 조은 선생님 제일 질문을 많이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여민영 선생님하고 저 이기훈 선생님하고 정유영 선생님은 두 분 선생님께 받은 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석준 선생님은 어디 가셨나? 아, 석 선생님은 현재적인 걸 좀 해 주시고 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숙 선생님. 네. 좋은 질문. 사실은 질문해 주시기보다는 저한테 이제 새로운 또 생각을 많이 이렇게 예, 자극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김경희 선생님도 질문해 주시고 장수경 선생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공통된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어린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제 시민, 주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독립적으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이런 주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개인 네, 그 기본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 주체 시민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굉장히 그 이중성 어린이는 지금 보호받아야 하면서 동시에 또
참여할 수도 있는 주체로 바라본다는 것이 왠지 충돌하고 왠지 이상하고 왠지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두 질문들이 다 두 분 모두 그 비슷한 그런 질문들을 하시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이제 제가 발표의 제목을 어린이 시민성의 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어린이 시민성을 발견하는 것들 부제를 만약에 단다면 어린이 시민성 발현의 연대자들의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체는 당연히 보호받고 발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조차도 저는 권리이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이 현실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민으로서 자신에게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설명받고 선택하고 최선의 그런 어떤 것들을 이해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런 것들에서 어쩌면 우리가 플랜카드에서 어린이들이 광장에 나섰다 이것만으로 시민이 아니라 그런 시민성의 발현들 속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어른 시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제 어린이의 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또 어른의 역할이나 의무나 또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영근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아이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이야기가 제 발표 속에도 사실은 제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수송초 국민학생 이라는 시대열 안에서 학생이라는 이름으로만 그 안에서도 사실은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장수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진 속에 포착된 아이들은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시위대가 계속 이렇게 진행됐다가 중간에 해산이 한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습해가지고 대열을 만들어 갈 때는 어쩌면 처음에 출발했던 그 구성원과는 다른 아이들이 함께 했었고 뭔가 이제 거리에 뛰어나왔던 아이들이 함께 어깨를 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제가 그 사회구나 혁명에서 얘기되지 못했던 주체들, 어린이 주체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안에서 또 학생 주체만 또 이야기하게 됐던 것은 아닌가. 학교 밖 혹은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고 발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예.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예, 질문들이 사실은 그 가로지르고 있는 네. 중요한 질문들은 이게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사실 먼저 발표 순서라면 염희경 선생님이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요 앞에 제일 먼저 보이셔가지고 그랬는데 자 염 선생님 부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연구 용역 당시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이제 해방기까지 하면서 주로 이제 동심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어린이 상이라든가 아니면 노동하는 어린이, 계급투쟁에게 전사로 동원되는 어린이, 그리고 이제 일제 말에 군국주의 소년병으로서 어린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바로 썼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기존에 나왔던 어린이상을 그냥 쭉 정리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올해가 또 이제 그 입장에 따라서 어린이날 100회라고 보기도 하고 100주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922년에 그 천도교 소년의 어린이날부터 그때 나왔던 그 신문에는 대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특히 신문에는 이제 기사화되면서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안 되고 실제 기행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국적으로 기획을 했지만 그게 실패하면서 이제 서울 안에서만 이제 움직이게 되면서 좀 축소된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천도교 소년, 천도교의 월보에는 그 당시에 이제 선언문이 그러니까 23년에 나왔던 소년운동의 기초저항부터 해서 어린 동무들에게 어른들께 드리는 글 이런 이제 선언문들이 23년에 신문에도 실리는데 그 22년에도 이미 그런 선언문들이 이제 있고 그 내용을 유사하게 이제 23년에 계승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어린이날을 통해서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어린이 상이라든가 어린이 담론, 특히 이제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봤을 때 민족주의 계열과 계급주의 계열을 이분화하면서 특히 거기 이제 일제까지 이제 같이 결합되면서 그 이렇게 충돌되고 겹치고 뭔가 이렇게 혼재되는 이런 것들 통해서도 어린이 담론을 어린이 담론이나 표상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급조해서 사실 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자료를 정리하는 막 수준으로 해서 좀 더 정리가 필요한데요. 질문을 이제 받으면 이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김경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사실은 그 어린이를 바라보는 어린이 문학도 그렇고 어린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어른이라는 이 눈이 계속 개입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바라보는 데에는 사실 식민주의, 그러니까 어린이를 일종의 또 다른 식민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도 역시 그 이 어린이 담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혹시라도 우리는 주체적인 어린이를 얘기하고 어린이의 목소리들이 드러났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어른의 어떤 생각이나 이데올로기나 시대적 요구성들을 어린이라는 이름으로 또 투사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러니까 그 근대에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시작되고 방정환을 중심으로 했던 어떤 천도교 소년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린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려고 했고 그 어린이날이라는 행사 자체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존재를 어른들의 힘을 빌려서 드러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낸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아이들은 굉장히 신나게 정말 그 하나의 명절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축복받은 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모습을 드러냈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안에 어른들의 생각, 그 운동을 같이 주체했던 어린이 운동가들의 시각과 그리고 거기에 함께했던 뭐 소년회를 중심으로 나왔던 어린이들의 이 서로의 욕망과 이해가 겹치면서 사실 그렇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모두의 그 어른의 욕망이나 이데올로기가 다 투사돼서 이 아이들이 이런 걸 했다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네, 그러니까 서로의 어떨 때는 굉장히 어른의 생각이 훨씬 더 이렇게 주입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린이들이 그 당시에 스스로의 어떤 목소리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장이 펼쳐지기도 했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계급주의 계열이 갈등을 하면서 어떤 게 더 우세했을 거랑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목소리가 더 많이 부각되던 때가 있고 또 어른의 목소리나 이런 게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어떤 힘의 역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년에 마스크를 쓰니까 더 힘드네요. 네, 25년에 그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포스터에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게 이제 30년대에 나왔을 때는 뭔가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5년에 그 어린이들의 모습을 디자인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 부분이 아마도 그 조선 소년 운동협회, 그러니까 방정환이 중심이 되었던 시기에 생각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테면 어린이 창간호에 보면 어린이 표지에, 표제에서 어린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은 책을 읽는 여자아이, 그러니까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두 아이가 이렇게 누운 채로 책을 읽는 모습이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정환이 그 그림 그리기나 이런 것도 워낙 좋아했고 잡지에서도 이렇게 장식 도안이나 이런 것들 막 채워 넣기도 하고 또 일본 잡지를 모방하면서 갖다 쓰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좀 재미있게 이 포스터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방정환은 그 당시에 그 활동, 어린이들은 기쁨을 느끼는 존재인데 그것이 움직이고 활동할 때 굉장한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어린이 문화예술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그런 활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었기 때문에 그 포스터 안에 어린이들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놀이성이라든가 활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반영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 장수경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는 34년의 포스터에서 저 역시도 그, 그러니까,
그 어린이를 인형도 여자 인형이었고 그것을 갖고 노는 아이도 여자 아이로 이제 되면서 그 여자아이는 인형을 동물처럼 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놀이의 관계에서 동물처럼 대하는 것도 볼 수도 있지만 일종의 돌봄이라고 하는 또 여자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놀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놀이 자체도 아이들의 놀이에도 성 역할을 고정하거나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도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여지는 그 포스터는 그러니까 매체에서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제가 이제 아까 또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제 유년 독자라고 하는 층을 겨냥하면서 연령이 낮은 이제 유년 잡지도 내고 그리고 그 이제 놀이라든가 유희라든가 이런 거 어린이 장난감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그 시기인데요. 그런 게 이제 반영된 포스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조선일보가 갖고 있었던 그런 매체로서의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게 이제 반영된 포스터인데 그 안에도 역시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자아이를 놓고 약간 이제 그 보여주기 형태라든가 되게 수동적인 여자아이를 이렇게 모델화하고 있는 걸 보면, 어린이 인권에 있어서 그런 어떤 문제 지점들을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 포스터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어떤 것들에서도 이제 남자아이 어떤 그 지금 포스터에서는 잘 보여지진 않았지만, 어떤 특정한 그 성 역할의 고정이라든가 어떤 기대 같은 것들, 이러이러한 아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낸다면 그건 역시도 이제 특정 어린이들을 되게 인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되게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뒷부분에 그 부분은 제가 전 몇 년 전 쓴 것 중에 신여성에 나타난 어린이 이미지에서 여성 아이들, 소녀, 특히 이제 공주처럼 하는 그 젠더적인 것들을 이미지화하는 게 30년대의 신여성 잡지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젠더적인 어떤 역할의 부분이 아이들에게 투영되는 부분들이 그때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이씨, 다음 이기훈 선생님.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제 논문의 요지는 뭐 누차 오늘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린이의 젠더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그래서 우리는 개념적으로 어린이를 무성적 존재로 생각하는데 두 개의 현실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어린이의 현실과 여자 어린이의 현실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고 특히나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이게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게 제 요지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오빠 생각과 몽실언이의 거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생각에서는 오빠가 되게 되게 많은 일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오빠라는 그 최순애 어린이의 오빠인 최영준인데요. 그냥 게으러서 집에 편지 안 쓴 겁니다. 연락 안 한 거고요. 실제로 최순애가 훨씬 더 오빠를 케어하는 듯한 현실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예. 몽실 언니와는 전혀 다른 명확한 젠더 차이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식모의 문제는 이게 식모는 어린이에서 출발하지만 종착 지점은 여성 노동으로 끝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제가 해결을 못했습니다. 식모의 문제를 다룬 논문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여성 노동의 문제로 취급을 합니다. 차장과 식모가 이 시기에 되게 중요한 여성 노동의 특징이라서 이걸 제가 어린이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게 잘하는 짓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취급을 이번에는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정준영 선생님. 그거는 저도 이제 몽실 언니를 보면서 남성이 그런 역할을 한 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전혀 없어서 이제 그거를 적긴 했지만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고 네.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건 현재성에도 분명히 몽실 언니가 존재한다는 그 부분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빠는 나쁜 남자였다. 뭐 그런
네, 농담이었고요. 자, 장준영 부탁드립니다. 네. 정준영입니다. 토론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예, 한 오래간만에 사회학자라는 호명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관계가 불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당대적인 현상들을 분석하는 작업들을 요새 잘 안 하다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 사라진 어린이라고 하는 다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좀 뭔가 후크성, 이게 뭔가 이렇게 어그로성 제목을 달았던 이유는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적인 의미에서 어린이의 이미지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 뭐 그런 거였었는데요. 70년대 얄개 영화 같은 것들을 보다가 보면 지금 제 감수성으로 보면 저거는 범죄인데? 라는 생각들이 드는 영화의 장면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요새 그 정신과 의사가 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과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는 좋은 어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뭘까? 사실은 예전의 이야기는 천진무구나 장난기 가득한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말로 어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흐트러트림 없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게 잘 컨트롤도 돼 있는 그런 어떤 아이들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에서 조금 벗어나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부모들이 다들 저렇게 패닉 상태에 빠지는 상황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라진 어린이가 없다라고 하는 지점들에 대한 질문들도 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당대성에서 지금 그렇게 나타난 어떤 새로운 어떤 어린이에 대한 이미지들을 보려고 하니까 사실은 지속되는 비가시성의 문제들, 조영근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던 빈곤층이나 혹은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들 혹은 아이들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안에서는 배제되어 있던 부분을 명확하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부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지와 담론이라는 부분에서 포인트가 좀 잡혀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려졌던 부분들이 좀 더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앞으로 더 보완해서 지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정말 마코비치하고 피케티 이야기하시면서 역시 조영근 선생님께서는 매번 한 번씩은 저를 당황시키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도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6년 전인데요. 제가 이제 6년 전에 이제 제 딸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그런 거였습니다. 다들 이제 그 화면에서 나중에 뭐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을 때 70%가 선한 건물주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좋은 직업을 갖겠다, 뭐가 되겠다가 아니라 남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10명 중에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오히려 사실은 동아시아 사회 전체가 전통사회로부터 시작해서 근대 이행에 이르기까지 시기, 역시 다시 말해서 19세기서부터 20세기 전반기에 이르기에는 전체 시기가 사실은 자산의 재편구조의 과정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게 자산 형성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야말로 비로소 자산 불평등의 중요성들이 부각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아시아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들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거의 대부분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학력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를 세팅해 왔다면 이제야말로 그것들이 지금 충돌하는 시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리 20, 지금 제 딸이 고3인데 공부 진짜 안 하는데, 이런 말을 유튜브로 해서 하면 안 되죠. 얼굴 가렸습니다. 모르는 척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멘탈리티를 가진 아이들의 출현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들을 너무 또 서로 너무 다른 인종 취급하는 건 뭐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어떤 사회적 포메이션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의 문제라고 하는 문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사회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주제들은 어린이로부터 출발해서 사회로 도달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회가 되는가, 애들이 이렇게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되는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는 사회가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석지훈 선생님, 아까 질문 나왔던 거는 지금의 이제 어린이가 보여주신 여러 그동안 이미지 속에서 그러니까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해보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약간 뭐 이제 저거니까 아직 박사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나이 차이가 뭐 굳이 뭐 말씀드리자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 작업을 보면서 저 작업을 이제 하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정말 이 많은 것들, 이 많은 상들 이런 것들을 저도 진짜 몸으로 체득, 그러니까 저도 막 몸으로 많이 체득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돌이켜 보면 또 이건 이랬지 저런 이랬지, 하여튼 그때 어렸을 때는 그냥 막 그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이런 것들에 또 다른 이제 맥락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제일 이제 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네, 뭐 하여튼 정말 뭐 요즘 이제 막 그 저조차도 지금 이제 요즘 애들은 어떻다 저런 요즘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또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이게 변해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네, 그냥 예 그냥 생각이 많아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뭐 더 뭘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마무리하는 거로 하는데, 사실 이 어린이라고 하는 주제는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인간이 이 지구라는 별에서 살고 있는 한, 아니 지구별 떠나서 이제 뭐 가고 있죠. 뭐 저희가 그러니까는 우주까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 있을 주제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100년 전 이 땅에서 어린이날을 처음 얘기했었던 사람들의 문제 의식과 그 시절의 어린이와 100년 후 그 어린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이 시대의 어린이 문제를 고민하는 우리의 문제,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 계속 발표 나왔습니다만은 예전에 지나온 것에 대한 담론과 이미지이지만 결국은 지금의 또 우리의 문제, 그리고 결국 어른들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어떤 불평등의 문제, 그다음에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실질적인 실천의 확대,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주제가 바로 어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저도 할 말이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안 하고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것 딱 뭐냐 하면, 근대 이후에 어린이를 얘기할 때는 가족 단위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근대 산업사회에서의 훌륭한 중요한 국민 노동자를 만들고 그것이 정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벌어진 아래 불황아라 이런 애들은 약간 보호한다 하면서 사실은 배제시키고 격리시키는 것이, 그건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나도 제네바 선언에도 분명히 나와요. 세이브 칠드런의 다섯 가지 조항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57년에 나왔던 그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도 전후에 그런 배제의 논리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빠진 거는 결국 냉전이 끝난 89년 이후에 나온 유엔 인권 협약에서는 그게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지났어요. 그랬을 때에 이 많은 경우에 이 아까 조 선생님 어머님께서 41년생인데 42년생으로 됐다라고 하는 건 그 시대의 모든 이 가족 시스템에 대한 동사무소 시스템, 저도 그래가지고 1년이 늦어요. 우리 아버지가 삼촌한테 있는데 삼촌이 동사무소에 계는데 그게 다 바뀌어져가지고 이런 식인데, 즉 뭐냐 가족 단위로 뭔가를 국민을 파악하고 통제한다는 것 속에서 어린이의 존재의 출생이 문제가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비혼주의도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이는 태어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과다해서 불균등과 불평등의 문제로 아이들의 케어가 비즈니스화될 때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에서 또 버려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나와서 버린 아이들도 있죠. 최근에 TV 드라마에 그 나온 우리들의 뭐 블루스인가에 보니까 고등학생의 아이를 가졌을 때, 미성년자 가졌을 때 이 문제를 아주 인권의 차원을 잘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처럼 중요한 거는 산업사회 초기에 등장했던 가족 단위의 국민 단위에 대한 배려에서 법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점점 비혼주의가 될 수 있고요. 또 1인 가족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태어난 생명에 대한 관점의 기준이 이제 그걸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을 것이고요.
제도화해서 보호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사각지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결국은 변화된 사회에 대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태어나는 생명은 이 사회가 함께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족에서 뭐 유산 상속과 자기 자식 무슨 이 경력을 해가지고 뭐 대입시에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이 앞으로 미래 시대에 태어날 생명들을 결혼 안 해도 아이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껴안을 수 있는 그것을 마치 아 뭐 이게 사회 문제화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러면은 그 생명은 다 어린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어른들이 사회에 대한 귀중한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애완 뭐 패트도 좋지만 그 전에 이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미래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오늘 대한역사박물관에서 어린이날 100회 기념 특별전 연기 학술대회에서 다뤘던 어린이 한국의 근현대에 대한 학술대회의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